불교 수행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위빠사나 수행의 이론적인 완전한 이론적인 토대가 이 청정도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다섯 가지 청정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론은 원어로 보면 위수띠 막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위수띠를 청정으로 옮기고 이제 막가를 도라고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청정도론 우리가 이제 그 청정에 이르는 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청정이 뭐냐? 이렇게 한번 부타고사 스님께서 그죠? 여기서 말하는 청정은 바로 열반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청정도라는 것은 열반을 실현하는 길, 열반에 도달하는 길,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열반에 이르는 길인가? 그 길, 그 도를 부타고사 스님은 이 청정도론에서 개정해 사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1품은 1품, 2품은 제1장, 2장은 첫 번째인 개품에 해당되고 제3장부터 13장까지는 두 번째인 정품에 해당되고 제14장부터 마지막인 23장까지는 해품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는 그죠? 먼저 개정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죠? 도가 개정해면은 이건 우리 소위 말하는 사막이랍니다. 그죠? 그러면 사막도론이라 하지 왜 해필이면 청정도론이라 하느냐. 그죠? 자, 이 청정도론은 이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설명하는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막도론이라 하지 않고 이 칠청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청정도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을 들라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다른 불교 전통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우리 그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 칠청정 체계에서 보면은 이 개청정은 바로 우리 뭡니까? 개학은, 그죠? 바로 개청정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럼 정학은 바로 우리 삼매는 바로 마음과 또 동의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 청정 혹은 심 청정에 해당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해품, 이 빤냐를 우리는 그죠? 나머지 다섯 가지 청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자로 하면 뭡니까? 견청정. 그죠? 그다음에 도의 청정. 도의는 의심을 극복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걷는다는 말이고 의는 그 우리 의심, 의문 이런 뜻입니다. 도의 청정. 그럼 세 번째는 도, 비도, 직연 청정. 그럼 네 번째는 행도, 직연 청정.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직연 청정.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다 해보면 이것이 칠청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칠청정을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이 책을 그죠? 사막도론이라 부르지 않고 청정도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청정은 뭐냐? 바로 열반을 이야기한다. 그죠? 그 열반에 이르는 일곱 가지 청정 체계, 이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우리 본서를, 그죠? 사막도론이라 부르지 않고 청정도론이라 부른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죠? 우리, 그죠? 개정해라 하면 개정해를 좀 균등히 보는 입장이지만, 그죠? 칠청정이라 하면은, 무려 이 칠청정 가운데, 그죠? 해품에 다섯 가지 청정이 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것만 봐도 우리는 뭡니까? 청정도론을 칠청정 책으로 보면은 해품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부타고사 스님이 14장하고 우리 그죠? 뭡니까? 19장에 써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청정도론 체계를 나무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나무가 있고, 뿌리가 있고, 그죠? 뿌리에 사고 있는 그죠? 토양이 있고, 그래서 그죠? 꽃이 피고, 그죠? 열매가 맺는 구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 불교의 나무, 그죠?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이 불교 전체, 그죠? 불교 전체를 불교라는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불교라는 나무가 그죠? 훌륭한 그죠? 꽃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튼튼한 토양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튼튼한 토양으로 우리 부타고사 선생님은 14장부터 17장에서 불교 교학의 주제 있잖아요. 그 토양은 사실 교학이잖아요. 불교의 그 밑바탕이 되는 그 토양으로 온처, 개근, 재연 여섯 가지 불교 교학의 주제를 그죠? 우리 그죠? 불교라는 이 큰 나무의 토양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자, 토양이 아무리 비옥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뭡니까? 뿌리 없으면 그죠? 인천 앞바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인천 앞바다하고 꽃불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죠? 이 뿌리가 없이는 아무리 그죠? 토양이 온척 예건재연의 부처님 가르침이 그죠? 심신미묘하게 쓰러졌더라도 뿌리가 없으면은 그죠? 그 나무를 그죠? 큰 나무를 그죠?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자랄 수가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뭐냐? 바로 이 뿌리로 그죠? 부다고 선생님은 개학과 정학, 그죠? 개청정과 심청정을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뿌리로 해서 그러면 나무가 이제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죠?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는 단계는 다섯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로 이 다섯 가지, 그죠? 오청정이 바로 다섯 가지 단계로 나무의 몸통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아래쪽으로 견청정, 도의청정, 그죠? 도비도지견청정, 행도지견청정, 그 다음에 지견청정. 이렇게 해서, 그죠? 해탈 열반, 우리 멸진정이라는, 그죠? 꽃과 열매를 맺는 구조로 그렇게 청정도론 전체를, 그죠? 이 나무에다가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그죠? 이제 이 가운데 이제 우리 앞에 두 가지는 했습니다. 저 개청정은 이제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어떤 게 개냐? 일러라! 이러면 팍! 떠올라야 되죠? 그죠? 개의 핵심하면, 그죠? 단속이 떠올라야 됩니다. 단속은 크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목을 통한 단속, 문단속. 그렇죠, 그죠?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뭐야, 개목이 뭐지? 뭐야, 불교 개목이란 게 있나? 뭐야, 나 개모라는 말을 들어봐도 개목이란 말. 와, 미쳐 부삭 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 개목은 뭡니까? 우리 제가 볼 자인들은 뭡니까? 살도, 음망, 줄을 금하는 거. 간단 명료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문단속, 물은 식스도, 그죠? 이제 됐습니다. 그죠? 그럼 마음 청정은 우리 볼 때 삼매 수행입니다. 그죠? 삼매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거. 됐죠? 그죠? 그 핵심은, 그죠? 그 대상입니다. 그죠? 마음이, 그죠?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그거를 우리는 삼매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대상을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40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청정도론 정품의 내용이 많아진 겁니다. 됐죠? 그죠?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해서 자세하게 40가지 명상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거를 통해서 닮은 표상을 이렇게 해서 닮은 표상을 이제 일어나고, 그러면 뭡니까? 핵심은 뭡니까? 제가 하는 것 다섯 가지, 확립하는 것 다섯 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는 것 다섯 가지 장애. 그렇죠? 그죠? 확립하는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 어머야, 다섯 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뭔지 곤란합니다. 심사, 희락정. 됐죠? 그죠? 예, 요렇게 해서 딱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견청정의 내용으로 뭡니까? 어떤 것이 견청정입니까? 견청정은 본다는 거죠. 견은 볼견자입니다.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해체해서 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체해서 보느냐? 온처계로 해체해서 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벌써 14 토양으로 온처계근재연 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온처계근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거 견청정의 내용입니다. 해체해서 봐야 됩니다. 됐죠? 그죠? 견청정의 내용은 해체해서 봅니다. 불교는 아무리 있잖아요. 교학적으로 뭐 휘황찬란한 글을 구사해도 뭡니까? 해체라는 데 대해서 이해가 없고 있잖아요. 여기 대해서 뭐가 뻣뻣하지 않으면은 그건 불교 아닙니다. 그렇죠? 불교냐 불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해체에 있습니다. 됐죠? 대상 안 해도 되겠죠? 말이 자꾸 길어집니다. 그러면 그죠? 그렇죠? 해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나 진화 대화로 와버립니다. 엄마야, 참나 진화 대화 찾는 게 불교 아니냐?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그런 소리 안 하시겠죠? 참나 진화 대화 찾는 건 불교 아닙니다. 어머야, 큰 스님들은 다 참나 진화 대화를 찾으라는데, 큰 스님들은, 제가 그래서 좀 심한 말을 했어요. 큰 스님들은 곧, 제가 안 했습니다. 우리, 그죠? 보살님께서 큰 스님들은 곧 돌아가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떠났어, 그죠? 예. 부처님이 높습니까? 큰 스님이 높습니까? 할 말 없죠? 그렇죠? 예. 부처님이 높습니다. 그죠? 최고 높은 부처님께서, 예? 참나 진화 대화 찾으면 불교 안 하거든요. 초기 불교 덤벨 필요도 없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 금강경이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참나 진화 대화 찾으면 불교 아니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맞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가시면 보살 아니다. 맞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뭡니까? 참나 진화 대화를 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됐죠? 에? 초기 불교는 뭐 해체해서 복이지만 대승 불교는 참나 진화 대화를 찾는 거다. 야, 혹시라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제가 금강경을 들리겠습니다. 됐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소경전 금강경에서 참나 진화 대화를 찾으면 불교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보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됐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관문이 뭡니까? 해체해서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품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견청정이잖아요. 그럼 견해가 청정하게 안 되는데 어떻게 수행이 됩니까? 아무리 고급 테크닉을 구사를 해보십시오. 에? 앉아갖고, 그죠? 10시간, 100년을 앉아 장자부라를 해보십시오. 견해가 바르지 못하면은, 그건 우리 뭐 옛날 큰 스님들께서도 중국에서도 있잖아요. 우리 선종의 조사 스님들께서도 다 어뜸을 견해를 꼽았습니다. 됐죠?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죠? 수행을 많이 해도 그거는 바른 수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견청정, 견해를 청정하게 하는 겁니다. 뭐야? 어떻게 하면 견해를 청정하는데 핵심은 해체해서 복입니다. 됐죠? 예. 그럼 두 번째는 도 의심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죠? 자, 해체해서 보면 그죠? 온척계라는 그죠? 정신 물질의 현상이 쫙 벌어집니다. 이건 어디서 왔습니까? 1. 그죠? 절대자가 있어 갖고 창조했다. 2. 부처님이 이제 합시다. 그죠? 훅 불어 갖고 그러니까 세 번째 뭡니까? 이거는 조건 발생이다. 뭡니까? 우리 정신 물질적인 구조, 이거는 과학이 불교편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정신 물질적인 현상, 과학은 아직 뭐 정신적인 현상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못 만드니까 그렇지만, 그죠? 과학이 밝혀주고 있는 물질적인 현상은 뭡니까? 이거 뭐 조건 발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면 제가 더 이상 하면 이제 실력 없는 게 뽀록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조건 발생이라는데, 그죠? 이것이 도 의심을 극복합니다. 그죠? 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거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 거냐? 그죠? 이거는 바로 조건에 의해서 생긴다. 그 핵심 조건입니까? 특히 우리 여러 가지 그죠? 정신 물질 중에 핵심은 뭡니까? 나라는 정신 물질이죠.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이래서 그죠? 해체해서 안 보고 그죠? 그죠? 조건을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참나 진화 대화로 가버립니다. 됐죠? 나라는 무엇인가? 해체해서 보면 그죠? 정신 물질 뿐이다. 오온일 뿐이다. 12체일 뿐이다. 18개일 뿐이다. 그렇죠? 그죠? 그럼 이 오온 12체 18개는 어디서 왔는가? 그죠? 이 배우에는 이거를 발생시킨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런 조건입니다. 그 핵심으로 뭐를 우리는 이야기했습니까? 예. 조건 중에 핵심은 업입니다. 됐죠? 그죠?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왔는가? 이제 업 소생이다. 됐죠? 그죠? 업이 중요한 건 뭡니까? 업은 반드시 과보를 가져옵니다. 됐죠? 그죠? 업의 회전, 과보의 회전.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의심을 극복하면 청정에는 우리, 그죠? 17장에서 배운 12연기 있잖아요. 12연기가 또 여기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됐죠? 그죠? 12연기는 크게 세 가지 회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염원의 회전, 업의 회전, 그 뭡니까? 과보의 회전. 뭐야, 그런 게 있었나? 뭐야, 나 모르는데. 이거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뭡니까? 그 오염원의 회전 뭡니까? 무명, 뭡니까? 애, 취. 무명, 가래와 무명, 가래, 취착. 이 세 가지를 오염원의 회전은 그 프린트 다 나눠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 업의 회전은 뭡니까? 우리 두 번째는 행과, 그죠? 마지막인 유는 업이라 그랬죠? 업의 회전. 그 다음에 이, 그죠? 오염원과 특히 이 업의 과보로 나타난 것이 그 뭡니까? 우리는 과보의 회전입니다. 그게 뭡니까? 식, 명색, 육입, 촉수. 됐죠? 식, 명색, 육입, 촉수가 전개되는 거를, 그죠? 우리 개념적인 언어로 하면 그것이 바로 생노사입니다. 됐죠? 나서 늙어 죽는 것을. 우리 불교의 언어로, 그죠? 법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식, 명색, 육입, 촉수가 전개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걸 전개되면서 우리는 뭡니까? 업을 짓습니다. 그죠? 그 의도적 행위와, 그죠? 유 있잖아요. 존재를 그걸 합니다. 그죠? 이, 그죠? 근원에는 이 뭡니까? 조건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오염원들이 있습니다. 그죠? 무명과 뭡니까? 가래와 치착이 있습니다. 됐죠? 그죠? 요렇게 해서, 그죠? 오염원의 회전, 업의 회전, 과보의 회전 이렇게 해서 설명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따져보는 것이 다 뭡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죠? 이 존재의 배후에는 절대자나 뭐 이런 그죠? 딴 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업이라는 그것이 조건에 의해서 그죠? 업과 과보의 그죠? 끊임없는 찰나생 찰나멸의 연결 흐름으로 예,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럼 요거는 18장이었고 그죠? 도의 청정은 19장이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도 비도 직연 청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는 뭡니까? 본격적인 이제 그 윗바사나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윗바사나의 지혜를 합니다. 윗바사나의 지혜는 열 가지였죠. 그죠? 그럼 청정도론에서 어떤 것이 해냐, 어떤 것이 반냐냐 이랬을 때 우리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14장에서 그죠? 반냐는 통찰지, 지혜는 너무나 설명하려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다. 청정도론에서는 이 뭡니까? 통찰지가 뭐가 반냐라 했습니까?
위빠사나의 지혜가 바로 반야다 이랬습니다. 프린트물 다 나눠드렸고요. 어머야, 나 그 모르겠는데 하는 분은 책이 이제 2권에 있습니다. 2권 14장에 있잖아요. 그죠? 찾아보시면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10가지 우리 도비도 지견청정과 행도지견청정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뭡니까? 본격적인 윗바사나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제목도 잘 세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견청정, 도의청정인데죠? 자, 뭡니까? 여기서 이 나머지 세 가지에 뭐가 다 들어있습니까? 지견, 지견, 지견이 들어있습니다. 됐죠? 특히 지라는 냐나라는 있잖아요. 이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냐나는 윗바사나의 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윗바사나의 지혜가 설명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우리 청정도론의 핵심인 통찰지의 주 내용을 부타고사 선생님은 20장, 21장에서 했잖아요. 예, 도비도지견청정과 행도지견청정으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어머야,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가 뭐지? 그럴까 싶어갖고, 지난번에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제가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는 제목만 다 적어놨습니다. 예,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난 시간에 특히 우리 도비도지견청정에 대해서는 프린트물로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제가 뭡니까? 늘 프린트물을 나눠드리다가 오늘 안 나눠드렸죠? 그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이제 교과서만 갖고, 예, 교과서 위주로, 그죠? 교과서만 갖고, 왜냐면, 그죠? 도비도 지견청정이 여기서부터 우리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왜 지견이 나오잖아요, 그죠? 윗바사나의 출발입니다, 그죠? 우리 명상의 지혜라고 나오잖아요, 제일 첫 번째, 그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윗바사나 수행의 시작하는 것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이제 우리 그 교재를 가지고, 오늘은 그죠?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프린트물을 안 나눠드렸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몇 번이나 남아있습니까? 앞으로 네 번이나 남아있습니다. 그죠? 두 번 다 하기로 했어요. 그죠? 우리 주인님이 모르고 계시더라고. 어쨌든 그죠? 예. 그래서 네 번 더 남아있으니까 그죠? 요렇게 해서 자세히 한번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도, 비도, 지견청정의 내용은 뭡니까? 10가지 윗바사나 지혜 가운데 1.5개가 들어있습니다. 됐죠? 그죠? 처음에 명상의 지혜하고 두 번째 뭡니까? 생멸의 지혜 전반부까지. 됐죠? 그죠? 그다음에 행도 지견 청정에서 나머지 8.5개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죠? 도비도 지견 청정과 행도 지견 청정에서 본격적인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죠? 도비도 지견 청정은 바로 그죠? 윗바사나의 지혜의 바로 출발점입니다. 그죠? 명상의 지혜, 그죠? 윗바사나 수행의 예, 출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상의 지혜, 그죠? 명상의 지혜를 설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해필이면 도, 비도, 지견, 청정이라 했는가? 여기서는 그죠? 바른 길과, 바르다면 그렇고, 도와 도가 아닌 것, 바르다 틀렸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그죠? 이제 도와 도가 아닌 것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제목을 도비도지견청정이라 했는데 내용은 보면 간단하게 뒤에 살짝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 유스 마카에서 그죠? 우리 그 이렇게 그죠? 이거를 제목으로 택한 거는 왜냐면 도와 도 아닌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예? 그 나오지만은 그죠? 이 비도는 10가지 윗바사나의 경계입니다. 굉장한 경지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같으면 이래 됐으면 전부 깨달았다고 뚱가뚱가 춤출 경지들입니다. 굉장한 경지들인데 여기 속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해탈 열반 깨달음 실현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한 경지지만 그거는 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도비도 지견청정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 그죠? 우리 도비도 지견청정의 핵심은 우리 명상의 지혜입니다. 그죠? 뭐를 명상합니까?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무상, 고, 무아가 나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죠? 견청정과 도의청정에서 해체해서 보게 했죠? 해체해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물론 해체해서 보면 법이 보이죠. 그죠? 법의 보편적 특징이 뭡니까? 무상, 고, 무아입니다. 됐죠? 그죠? 이게 지금 키워드가 본격적으로 무상고 무아가 여기 나옵니다. 그런 게 뭡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다섯 가지 청정은 우리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에서 말씀하신 여섯 단계의 깨달음의 단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세계에서 제빼기 이렇게 오늘은 또 그저 안 하던 자랑을 하려는 지난 시간에 자랑을 너무 많이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좀 자질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하다 보면 또 나오네,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빡기 이렇게 정리해 준 사람 없어요. 여섯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렇죠. 깨달으면 여섯 단계 하면 자다가 일라도 다 아시죠? 첫 번째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 두 번째 뭡니까? 무상고 무아. 세 번째 염오. 네 번째 이욕. 다섯 번째 해탈. 여섯 번째 구경해탈지. 초기 좀 수백 군데, 사오백 군데에서 부처님께서 요 깨달음의 단계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 무아, 염오, 이욕, 해탈, 구경해탈지. 그러면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 있잖아요. 깨달음의 단계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초기경에 나오는 여섯 단계하고 일치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일치 안 하면 이거 완전히 좀 그 뻥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그죠? 우리 견청정과 도의청정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해체해서 보기였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해체해서 보면 뭐가 드러납니까? 무상고 무화가 드러나죠? 그게 도, 비도, 직인, 청정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 다음 뭐가 돼야 되겠어요? 염오가 일어나야 되겠죠? 수행의 핵심은 염오, 넌들이 집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도에 빠져버립니다. 됐죠? 집착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뭡니까? 염오가 일어납니다. 됐죠? 행도, 직인, 청정의 내용은 염오입니다. 실제로 주석서에서 있잖아요. 염오는 좀 높은 단계의 윗바사나라고 이렇게 그죠? 우리 윗바사나 열 가지 윗바사나의 경지 있잖아요. 윗바사나의 단계 있잖아요. 윗바사나의 지혜 중에 높은 단계의 윗바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염오. 염오가 일어납니다. 이욕은 탐욕이 빛바랜 거죠? 이욕, 소멸, 구경해탈지는 전부 직연청정의 내용입니다. 왜? 우리는 이욕은 뭐와 같다 했습니까? 도의 단계를 했죠. 그죠? 됐죠? 해탈은 과의 단계를 했습니다. 도는, 도와 과는 직연청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는 네 가지, 과 네 가지죠. 그죠? 뭐야, 도 네 가지가 뭐지? 과 네 가지가 뭐지? 그러면 곤란합니다. 도 네 가지 뭡니까?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안 한다. 에이씨, 들고 보면 별거 아니네.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죠? 용어가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럼 과 네 가지 뭡니까? 예류과, 일례과, 불안과, 아란과. 됐죠? 그죠? 그래서 네 가지 도는 뭡니까? 우리는 그죠? 이욕의 단계. 그럼 네 가지 과는 해탈의 단계입니다. 됐죠? 그래서 직연청정에서는 도와 과를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뭡니까? 이욕과 해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구경해탈지는 우리 23장 그 뭡니까? 그 우리 그죠? 그 뭡니까? 상수멸 있잖아. 그죠? 예. 그 거기에다가 우리는 비교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청정도론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것이 뭡니까? 경에서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정인구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계시는 해체에서 보기 무상고 무아 염오 요 이요 해탈 구경해탈지. 이거와 예, 그대로 배대가 되고, 예, 거기에 대한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하면은, 청정도론 핵심 내용은 이미 제가 반복학습 안 한다 해놓고, 이거 갖고 반복학습 합니다.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는 좀 유치하지, 언제는. 그죠? 그렇잖아요. 좀 수준이 높아지면 있잖아요. 대학원 단계에 가면 높은 수준을 갖고 반복학습을 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그죠? 왜 청정도론이 사부 니까야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성가 하는 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뜨려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또 이제 그 다음에 그 책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